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네, 제가 벌써 일본 유학 4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입시했을 때보다 일본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이 해마다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흔히들 갖고 있는 일본 유학에 대한 로망이나 기대?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오목조목 팩트폭행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본 유학에 오는 가장 흔한 이유가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명문대가 가기 쉬워서, 두 번째, 일본은 취업하기 쉬우니까, 세 번째, 일본이 정말 좋아서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일본은 명문대에 가기 쉽다. 뭐 이거는 솔직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수능을 쳐본 건 아니지만 뭐 주변을 보면 수능을 준비하는 것보다 일본 유학 시험을 1년, 2년 정도 준비해서 웬만한 일본의 네임밸류 있는 대학교에 가는 게뭐 노력 대비 아웃풋은 좋죠. 단, 일본에서 졸업하고 나서도 살 생각이라면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학교의 네임 밸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가 졸업하고 나서의 내 인생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의 네임 밸류라는 게 일본에 쭉 산다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한국이나 다른 해외에 가서도 일본에서 쳐주는 가치랑 똑같이 평가가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마 일본의 어떤 대학교인지도 모르는 학교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 대충 명문대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생각보다 한국에서 일본 대학교의 이름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취업하기 쉽다. 이것도 같은 노력 대비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아웃풋이 더 좋은 건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대기업 수도 훨씬 많고 채용 인원수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한국에서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 일본에 온다고 열심히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네이티브 친구들이랑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뭐 취준할 때도 이력서 같은 걸 어떻게 잘 준비해서 내서 통과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인 친구들이랑 그룹 디스커션 해서 거기서 내가 말빨로 이겨야 되죠. 일본어 수학 적성 검사를 해서 일본인 친구들이랑 경쟁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일본인 면접관들이랑 면접이 회사마다 3, 4회 정도씩 있어요. 학계에 따라서는 케이스 면접이라는 것도 있는데 면접관이랑 저랑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경영 과제에 대한 문제를 풀고 토의를 합니다. 면접관이 계속해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츠코미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다 반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핑퐁처럼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일본어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에 온지 고작 3년 된 내가 일본에서 나고 자란 네이티브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더 뛰어남을 어필하지? 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찌저찌해서 취업을 잘 했다고 쳐요. 그래도 한국에서보다 스스로 감당해야 될 돈이 더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월세 그리고 세금. 월세도요, 야칭 정말 비쌉니다. 한국에서 이돈 주고 훨씬 더 좋은 데살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세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고소득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떼가는 건 한국과 동일한데 퍼센테이지 자체가 달라요. 정말 많이 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면서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훨씬 저축이 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이 정말 좋아서 오시는 분들. 뭐 일본의 애니메나 뭐 이런 문화 같은 게 정말 좋아서 환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뭐 환상을 가는 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인 면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주변의 유학생 친구들을 보면 환상을 가지고 왔다가 약간 외로움이나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게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국이라면 더 잘했을 텐데, 내가 한국이라면 친구들이 더 많았을 텐데, 내가 한국이라면 이런 고민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핑계에 빠져버려선 안 됩니다. 한국이라면 이랬을 텐데, 더 잘했을 텐데가 아니라 일본인인데도 내가 외국인인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겠다.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소외감이 든다면 그냥 내가 현지화가 돼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본인이 만약에 외로움을 안 타는 성격이다. 약간 독립적인 고양이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될놈 되린 것 같아요.
뭐 어디서든 성공할 사람은 한다.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이어서도 똑같이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일본 유학이 어떻게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더 열심히 사셨을 수는 있죠.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을 좀 독하게 먹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고 독립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내 삶에 대한 선택을 일찍부터 만들어 나가고 싶다, 개척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일본 유학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정말 무궁무진한 경험들과 좋은 기회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여서 쌓인 성과들, 그 쌓인 경험들은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다르게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좀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셔도 남들과 다른 길 가는 걸 즐기세요. 왜냐면 일본은 그런 사람들을 그만큼 잘 대우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약간 애매한 마음가짐으로 일본 유학 와서 후회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강하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만 명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시면 일본 와서 정말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신주쿠 언더아머에 운동하러 갑니다.